제가 어렸을 때 6,000평 농사를 지면 그때 5남매 정도는 학교를 다 보냈어.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거다. 물가가 높아졌고 농촌에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국가가 보조금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느끼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급자족 되는 게 쌀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족해서 수입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 국민들 굶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자꾸만 어려워지는 농가 형편. 그래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많아지고 농촌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또다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는 악순환에 빠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태양광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공유되어 기후위기 문제도, 농촌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던 태양광 사업. 농촌에서는 왜 반감을 사게 된 걸까요?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되었든 농지가 되었든 이제 장소를 전부 다 전환해서 이제 태양광 단지로 이제 바꾸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외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태양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솔직히 속도 좀 상하고 이런 것들이 병합돼가지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태양광 사업의 이익은 대부분 외지인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농사를 짓던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서 기존에 존재하던 농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겁니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결정권에서 배제되거나 불공정한 이익 분배로 농촌 공동체가 분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는 농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농민이 빠져있는 태양광이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돈벌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해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가는 태양광은 농민이 주체가 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가 평소 알던 농촌형 태양광과 달리 태양광 패널을 3에서 5m 정도 높이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부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 사이를 통과하는 약 70%의 햇빛으로 작물 재배를 하고 나머지 30%로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사업 방식인데요. 지금은 그거를 전용을 해서 태양광만 깔아가지고 전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지으라. 그 많은 땅을 농사지으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외지인들의 유입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농민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일자리나 땅을 잃을 일도 없고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추가 수익도 온전히 농민의 것이 될수 있죠. 다만 작물에 필요한 빛을 충분히 통과시키려면 일반 태양광에 비해 더 작은 패널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토지를 농사와 태양광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땅의 잠재 가치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에 대비해 농지를 보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국가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방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면은 일본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 통계를 보면 한 3천 개 정도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일본은 우리보다 산이 더 많습니다. 일본이 한 73%쯤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본도 사실은
대도시 아니면 농지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원자 발전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풍력 아니면 태양광인데 태양광 할 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본은 2003년부터 이걸 연구를 했어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수단으로서도 발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고령화 때문에 식량 위기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혹은 나이가 있는 고령이신 분들도 지금 현재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발전 사업자와 같이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농촌의 부족한 이제 수익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로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야 저걸 우리나라 농업에 딱 접목을 시키면 농민들이 마르고 닳도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러 일본을 갔었어요. 거기도 기준은 뭐 엄격하게 있는데 구조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하고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구조물을 이제 바꿨죠. 그렇게 2016년 우리나라도 충북 오창에 첫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보성, 괴산, 나주, 영광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44곳의 실증단지에서 총 66개의 영농형 태양광 타입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과 영농형 태양광 설치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광 패널로 작물의 상부를 덮는 구조이다 보니 작물 재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이전의 영농입니다. 작물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차단율입니다. 빛을 너무 많이 차단하면 어떤 작물은 빛을 차단해도 잘 자라지만 또 많은 작물들은 빛을 차단하면 감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차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이 20년 동안 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틀릴 수는 있지만 계획이니까요. 작물에 적합한 차광률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어느 정도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계의 폭에 맞춰서 기둥의 폭을 정해야지 농토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논, 밭, 과수원.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한국형 기준이 마련되면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른 다양한 환경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농사를 편리하게 질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인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물이면 우리 농민들이 뭐 이안기도 들어가고 콤바인도 들어가고 트랙터도 다 들어가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들깨나 참깨 뭐 이런 건 여름을 나는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작물은 증수가 됩니다. 뭐 유럽 쪽에는 뭐 그 태양광 모듈로 인해서 당도도 좀 조절을 하고 또 그 작물 상태도 더 좋게 해서 증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은 30% 차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작물이 똑같이 사용하는 그 비료양을 줄여야 됩니다. 왜? 그만치 광합성 작용을 덜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작물이 잘 돼요. 녹차밭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 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자라는 녹차는 음지식물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늘었고 품질도 더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물들이 광포합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광포합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게 되면 어떤 작물인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오히려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고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작물을 경작하는 데 과거 방법으로 그대로 했을 때 작황을 그르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최근에 한 3년, 4년 정도는요. 매해 한 번은
뭐 작황을 완전히 걸어먹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금값이 되고 뭐 맨날 그래요. 야채가 다 녹아가지고 김치가 금치가 됐어요. 영농형 태양광을 우리가 설치를 해보니까 기후변화에 약간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배 주산지로 유명한 전라남도 나주. 봄철 개화기에는 저온으로 배꽃이 고사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름에는 태풍으로 낙과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2021년까지 2년 연속으로 발생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영농형 태양광 하부의 배과수 10그루와 일반 노지의 배과수 10그루를 대조해봤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발생 당시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과 상부 모듈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여 일반 노지 대비 낙과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저온과 서리로 배농가의 85%가 피해를 입었던 2020년 4월 영농형 태양광 밑에 배농사는 상부 모듈이 배꽃에 떨어지는 서리를 차단해 냉해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해에 착과율을 조사한 결과 일반 노지에서보다 착과율이 27%가량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폭우가 내릴 때 작물에 도달하는 강수의 양을 줄이거나 우박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그림자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영농형 태양광 때문에 물 증발이 좀 줄어들어서 토지 습도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뭄을 예방한다든가 작업자들이 이제 강한 햇볕 때문에 일사병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영농형 태양광 시설 등을 통해서 작업자들의 영농 활동 개선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잦아지는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작물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업 유지뿐만 아니라 소득 면에서도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사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농산물은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변동적인 가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농산물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죠. 농계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농업소득은 평균 1,296만 원입니다. 농사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꼴로 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마저도 기후변화나 전쟁 등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농업 외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전력 생산이 이 농업 외 소득뿐이 된다는 점에서 총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발전 사업자로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농업 소득의 감소분을 이제 면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으로 보자면 인센티브가 확실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증 단지는 3년 전에 시설을 했었는데요. 총 발전 설비 용량은 99kg 생산량이고요. 투자비는 1억 9,600만 원의 시설 투자를 했었는데요.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융자를 받았고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고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생겨서 연 1,200만 원 정도 손익을 보고 있고요. 그 작물 소득은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얼마든지 와서 이 태양광 하나 갖고도 자기가 뭐 연금이나 이런 거 갖고 플러스 하게 되면은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다. 충분히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없을까요? 영농형 태양광이 실제로 도입되고 확산되려면 첫 번째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농장 위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농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관한 법률이 농장 위에다가 어떤 인공 구조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버섯사, 그다음에 곤충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농형 태양광도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이게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안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농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3대 원칙을 정해놨어요. 반드시 농민이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지가 보존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보장되도록 농민을 위한 금융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거죠. 금융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100km만 할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한 1억 8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 8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대출을 해야죠. 태양광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가용한 이제 그 금융 지원 정책들이 과감히 들어가서 처음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낮추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갚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그 기간 등을 주어서 저희가 충분히 수익성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줘서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을 한 상태로 경제성이 유지되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고민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 전용 허가 기간을 지금 현재 5년에서 1회 걸쳐서 3년 연장해서 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년 동안 일시 사용 허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주면 영농형 태양광이 빨리 보급이 되고 농촌의 농업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또 소득 안정 이런 것들을 찾아준다라면 우리 사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면 청년들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 마을에 한 마을에 두 명, 세 명만 들어오면 농업이 바뀌고 농촌이 바뀌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요거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여튼 입법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농촌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현재의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보존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상태로 좀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꿈이고 바람입니다. 최근 영광군은 국내 최대 규모인 3메가와트 영농형 태양광 도입 준비로 한창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민들이 사전에 갈등 조정을 위해 모여서 상의하고 마을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여러 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도 함께 상생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